전투식량을 엄청 좋아하셔서 그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저희 힘 유튜브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전 처음에 받자마자 너무 영광스럽게 무조건 할래요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인터뷰 질문이 막 다 낙가로 돼 있어서 저는 조단입니다 막 이런 거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밝게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말고는 다 비밀로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너무 잘 됐다고 칭찬해주셨어요. 너가 그랬구나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단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군대와 관련이 없는 직업이시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전쟁하는 꿈을 맨날 같이 막 시달리면서 꿨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진로 선택 군인 해가지고 군대를 지원을 하고 싶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확실히 구기 종목이 재밌는데 요즘엔 계속 복싱이나 헬스 같은 게 성장하는 맛이 있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헬스! 힘들다라고 한 거는 다이어트는 사실 안 힘들지 않으니까 다이어트가 힘들었다랑 10대년은 중간에 제가 꼬리뼈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작을 할 때 다짐했던 게 많았었는데 하차를 하게 된 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운동 쪽으로 제가 이번에 홈짐을 만들어서 가둬놓고 저도 배우고 막 그런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가려면은 입시장에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제가 드럼 전공인데 당연히 저를 막 피아노, 보컬 이쪽으로만 생각해서 잘못 들어갔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럼에 들어갔는데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다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메탈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쪽 관련된 드러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학생분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는 에잉 말도 안 된다고 우리 학교 재즈하는 학교인데 그렇게 맨날 좀 신기하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제가 원래 새벽에 운동을 하는 편이었는데 약간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원RM이 한 90 정도 들고 그날 원RM을 재는 날이었는데 트레이너분이 제가 웜업으로 한 5, 60kg를 들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안 하셔도 된다고 허리 조심하시라고 아직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복싱한다 그러면 저희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복싱 너 그런 거 하지 마 막 이런 적도 있었고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취미가 있어서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취미를 가져서 좀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리뷰 보기? 드라마 많이 드라마 리뷰. 네. 빠르게 빠르게 하루에 한 편씩. 특수부대 콘텐츠를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 원래 꿈이 특수부대 쪽 가는 거였어가지고 총 잘 씁니다. 그럼 군대 식사 메뉴 월드컵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면이랑 꼬리곰탕이 나왔어요. 캔으로 된 꼬리곰탕이 있구나. 꼬리곰탕 비주얼이 더 맛있어 보여. 역시 단백질이 좋지 않을까. 저는 꼬리곰탕 하겠습니다. 군대리아랑 육개장. 이번에 롯데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군대에서 먹는 육개장은 또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군대리아. 떡국이랑 닭튀김? 뭔가 떡국이 더 맛있을 것 같은? 뭔가 퍽퍽할 것 같은? 제가 퍽퍽한 것만 먹다 보니까 떡국으로 하겠습니다. 오삼불고기, 오징어 삼겹살이랑 해물 비빔 소스. 이거 맛있어 보인다. 맛있는 거 고른 거 맞죠? 불고기. 와 근데 뭔가 되게 종류가 많다. 소세지 야채 볶음이랑 감자탕. 근데 저 감자탕에 물음표 두 개는 뭐죠? 들어가선 안 될 것이 들어가 있나 해가지고. 군대에서는 감자탕이 은근히 있게 많아요. 고기 많이 주시나요? 많이 주세요. 그러면 나 감자탕 하겠습니다. 삼계탕이랑 생선가스. 근데 제가 생선가스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삼계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형 전투식량. 역동적으로 튀긴 것 같은데요? 이거 막 살려달라는 표지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전투식량을 제가 옛날에 다이소 같은 데서 사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은근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짜장면 대 스파게티. 이거 쉽지 않다. 근데 짜장면과 김치인데 스파게티는 이제 감자튀김이랑 스프가 나오는데요? 이거 약간 학교에서 맞아요. 단체로 먹었었던 면 느낌? 뭔가 스파게티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강. 감자탕 대 삼계탕. 이거 쉽지 않다. 삼계탕은 닭 한 마리 다 주나요? 우와. 근데 뭔가 감자탕에 밥 비벼 먹는 게 더 짜릿할 것 같습니다. 짠. 스파게티 인기 많나요? 호불호가 갈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꼬리곰탕에는 고기가 있잖아요. 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스파게티 정식을 보시면은 감자도 탄수, 면도 탄수, 저 스프도 탄수. 그래서 저는 꼬리곰탕 하겠습니다. 전투식량 대 군대리아. 전투식량을 엄청 좋아하셔서 그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혀 없고요. 아! 힘든 훈련 때 이게 잡아 당기는 게 있어서 별로 아랫배에 그냥 툭 하면은 네. 따뜻하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데 햄볶음밥이랑 볶음김치? 그래도 군대리아. 군대리아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떡국과 오삼불고기. 아 역시 불고기가 아닐까. 짠. 꼬리곰탕 대 감자탕. 이제 4강에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감자탕이. 불고기 나오는 날에 불고기를 잔뜩 먹겠지만 군대리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결승전인데 감자탕이 올라왔구나. 얼마나 맛있는 고기가 숨겨져 있는. 감자탕 자주 나오나요? 이것도 자주 나오진 않아요. 왜 맛있는 거 자주 나오지? 군대에서 이거 햄버거 먹는 거는 종교 막 행사에 참여해서 겨우 간신히 얻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훈련소에서 그런 건가? 훈련소에서는 이제 햄버거를 먹을 일이 거의 없죠. 그쵸. 그래서 금같이 제가 훈련소에 드럼을 치러 간 적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군대리아 하겠습니다. 군대리아가 나오면은 그래도 맛있게 행복하게 먹을 것 같아요. 우승은 군대리아. 군대리아 맞나 이거? 군대리아를 뽑은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걔 가장 스페셜리해서 힘든 이제 훈련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조금이면 행복할 수도 있어. 국군 장병 여러분들 이거 너무 딱딱하죠? 국군 장병 여러분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죠?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단도 많이 좋아해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